신규 요원의 정식 명칭과 클래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바이스로 불리는 새로운 요원은 첫 후대관인 감시자 클래스로 등장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규 요원 바이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과 서울 중심에서 벌어진 바이스의 기이한 흔적을 보여주는 티저 영상을 모두 준비해뒀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신규 요원 클래스 출시 로테이션에 기반하여 모두 첫 후대의 등장을 예상했지만 이번에 공개될 신규 요원 정식 명칭 바이스의 클래스가 감시자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벽을 뚫고 적을 가두는 녹스라는 명칭의 첫 후대 요원이 먼저 공개될 수 있었지만 해당 아이디어는 폐기되었다고 전하며 8월 25일 공개되는 이번 신규 요원을 감시자 클래스로 확정지은 것 같습니다. 신규 요원의 티저가 공개되며 서서히 그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을 촬영한 긴급 속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우 위험한 존재로 추측된다는 의견입니다.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매우 위험한 존재로 추측된다며 이번 신규 요원이 레디언하이트의 힘을 사용하는 레디언트 감시자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적을 구속하는 가시덩쿨의 힘을 기반으로 첫 후대와 어울리는 메커니즘을 예상했지만 이번 티저에 보이는 어떠한 벽이 의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감시자 클래스가 선보이는 능력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세이지의 방벽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테니 기존의 방벽과 차별성을 어떻게 두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세간에는 신규원의 명칭을 바이스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으로 부도덕함과 악을 뜻하는 의미와 금속 공구를 뜻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이한 현상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괴물 같은 능력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티저로 등장하고 있는데 Z와 함께 두 번째 한국 국적의 요원이 등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I'm taking